오늘 아침에 YTN 보도가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뭐 무슨 보도요?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허위 수상 경력을 기재해서 수원여자 대학교에 제출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수원에요? 네. 또 수원. 네. 수원통. 네. 보도가 있었고 이 보도에서 지금 주목되고 있는 건 김건희 씨의 해명입니다. 근데 김건희 씨의 해명이 일반적인 어떤 그 해명의 문법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이 나지 않지만도 아니야.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직접적으로 믿거나 말거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이라는 고급스러운 표현을 썼네요. 예. 믿거나 말거나 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두 개 다 나왔고. 예, 두 개 다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게임 무슨 협회? 발전산업협회인가요? 네, 잘 알고 지내서. 예, 근데 같은 건물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었다. 예. 예. 그런데 뭐 그쪽으로부터 뭐 돈을 받은 적은 없다. 뭐 이런 얘기. 비상근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 김건희 씨 해명은 아니고 나중에 선대위에서 조금 정돈된 해명을 내놓은 게 그러니까, 예. 예, 비상근, 그러니까 사단법인의 초창기를 도와줬고 예. 비상근 이사를 했다 이건데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뭐 사무소 위조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공소시효는 뭐 7년이라고 그 교수 강사직을 얻기 위해서 예. 이제 나름의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서류를 내야 되는데 네. 그 서류에 거짓말로 이력을 적었다. 네. 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력서에 거짓 이력을 적은 거하고 재직 증명서를 허위로 뗀 거는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그래서 이력서만 거짓 이력을 적은 거는 업무 방해까지 해당을 하고 사문서 위조가 되려면 재직 증명서를 위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사에는 그 여부가 좀 불분명하다. 예, 불분명한 거.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말씀하신 대로 아예 뭐 재직 증명서를 자기가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을 뒤에 첨부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력서에 한 줄 적은 것인지. 근데 그 기사는 이제 재직을 한 적이 없다. 네. 그런데 재직증명서가 있다. 이제 이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해명이 나온 게 이제 비상근으로 뭐 이사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를 자문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 재직증명서가 떼집니까? 안 떼져. 나 한겨레 여기 출연하면 재직증명서 떼져요? 근데 이사였는 게 맞다면 그거는 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산지는 그것도 그 직책이 이게 없어요. 그게 그럼 뭐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 그렇게 치면 윤석열 후보 손에 왕자 적어준 사람도 비상근 캠프 직책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그 게임산업협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일을 했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기록이 적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대로 재직증명서가 발급된 것이라고 하면 사실 재직증명서가 발급될 수 없는 때에 그러니까 출범은 안 했는데 이사는 또 어떻게 있고 뭐 네.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이거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이게 중요한 게 이게 한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의 여러 군데의 김건희 씨가 대학교 원서를 내면서 이력을 한 다섯 군데 내면서 위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여상에서 강사를 했는데 여고 혹은 여자도 떼고 무슨 고 이름만 앞에 이름 두 글자만 같은 그런 식으로 내거나 아니면 교사 강사를 했는데 네. 교사를 했다라고 내거나 정교사 네. 그러니까 강사 교사 정도 차이도 아니고 정교사라고 썼어요. 그럼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임용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거 허위인 거고 그다음에 학위를 받았는데 뭐 어디 대학원을 다녔는데 경영학과 석사 이렇게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왜 전문대학원 같은데 네. 경영전문대학원 이렇게 나왔거나 되게 많아요. 건수가 많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대응을 잘못한 게 이번 건에 대해서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네.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가 이력서를 낸 것 중에는 2013년에 안양대 2014년에 국민대 낸 게 있어요. 이거는 결혼이 2012년이기 때문에 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더 수렴으로 모는 말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대표도 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나 봐요.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상하게 제가 봤을 때 허위 이력 문제야말로 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이 있고 네. 윤 후보 측에서 즉각 대응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허위 이력은 완전히 까발려진 거라서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미 시간을 한 달 이상 정도 끌어왔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게 탁 터져버렸는데 국민의힘의 무방비 상태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 지금. 그게 핵심 문제예요. 왜 무방비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늘 YTN 건은 새로 밝혀진 거지만 비슷한 얘기는 그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왜 무방비 상태냐. 왜 아무도 준비를 안 하냐. 왜 대응을 무방비입니까? 안 하냐.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언터처블인 거죠 그러면. 돈터치미? 그 오늘도 김건희 씨가 만약에 네. 캠프 차원에서 대응 준비를 시켰고 여기에 만약에 이제 보도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해명을 해라라는 게 있었으면은 그런 식의 얘기를 안 했겠죠. 뭐 그 뭡니까 허위 이력도 있지만 그 수상 이력에 대한 논란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이게 김건희 씨가 혼자서 뭐 해가지고 탄 상도 아닌데 자기가 이제 상을 탄 것처럼 싹 썼고 그 다음에 또 그 같이 또 그 상을 탔어야 되는 사람들은 김건희 씨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썼냐 그러니까는 그냥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 뭐 그게 죄라면 죄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죄라는 거야 아니라는 근데 거야.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후보자 부인에 대한 어떤 캠프에서의 관리 네. 의전을 놓고 보면 YTN에서 그런 취재가 들어오면 지금 내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니 캠프를 통해서 공식적인 해명을 하겠다.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정도로 하고 캠프를 통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오늘 아침에 나온 정도 해명을 하면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뭐 목소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김건희 씨의 날 워딩이 네. 나오면서 말 얘기한 대로 뭐 믿거나 말거나 죄라면 죄 알고 지내던 사이 뭐 이런 이제 식의 표현들이 들어가면서 네. 굉장히 이제 가뜩이나 지금 등판을 하지 않고 있어서 김건희 씨가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리스키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오늘 동시에 좀 저도 들던데 어떠십니까? 김건희 씨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줄리 의혹 때는 처음에 언론 인터뷰에서 나름의 어록을 남겼죠. 내가 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다. 전 되게 웃기더라고요. 좀 재밌는 답변이다. 약간의 센스도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다 준비 안 돼 있고 지금 매뉴얼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제가 방송에 나가도 국민의힘 패널이 있으면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가 제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보면은 조국 전 장관 의혹하고 비슷하다. 혐의인들하고 비슷하다. 조국 시즌2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패널 일단은 좀 발끈을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답변을 해요. 뭐 도이치 모터스는 어쩌고 답변하는데 묘하게 허위력은 점프합니다. 허위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출입 기자를 라든지 정치부 기자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진작부터 허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정경심 그 허위 스펙에 대해서 괜히 우리가 많이 떠들었나라는 얘기조차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핵심 문제는 제가 누누이 예전부터 지적했지만 도이치모터스도 아니고 허위력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될 거다. 라는 예언이 접종을 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나는 네. 법치다, 나는 공정이다, 그렇죠. 나는 뭐 성역이 없다, 나는 기조에서 본인은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수사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밝혀낸 게 지금 얘기하신 어쨌든 그 허위 스펙 관련된 문제였고 네. 그래서 이 허위 스펙을 갖고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는데 지금 이제 본인 부인이 이 말하자면 허위 스펙 문제가 등장했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정과 법치의 윤석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김민하 평론가. 첫째, 자꾸 이렇게 뭐 모든 문제를 내로남불 너는 그랬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몰고 가면은 우리 사회의 원칙과 기준이 없어져요. 다 그냥 너도 들어오니까 나도 더럽다. 네가 깨끗하냐? 넌 사실 깨끗하지 않지. 너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주겠어.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는 기준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검사가 그것은 수사하는 게 맞죠. 모든 사안이 뭐든지 간에 우리 집에 검사가 예를 들면 검사의 뭐 와이프든지 또는 장모가 부동산 투기꾼이에요. 그럼 그 검사는 뭐 부동산 투기를 뭐 수사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최현순 부동산 투기꾼이다. 뭐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양평에 네. 혹시 대응을 고려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가정을 해가지고 양평에 내가. 네?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장모가 양평에 막 엄청난 땅을 가지고 그걸 가족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막 무슨 뭐 이 군수를 구워 삶아 가지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개발 이익을 막 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부동산 수사를 안 하냐는 말이죠. 할 수 있는데 그걸 한 건 한 거고 이제 이 그 조국 전 장관 문제와 별개로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웃기다라는 것은 뭐냐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해 오면서 주로 뭘 많이 얘기했냐면 젊은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냐. 이런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 근데 젊은이들이 다 가뜩이나 취직도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저 젊은이라고 치고 예, 뭐 젊습니다. 하지만 네. 젊은이라고 치고 일단 네 젊지만 만으로 30대 네. 네 젊지만 젊은이라고 치고 취업을 해야겠는데 내가 KBS 라디오 나오고 한겨레 이거 예언에 좀 나오고 이걸 이력으로 경력으로 써가지고 뭐 취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력으로 쓸 수는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한겨레 기획이사였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출연이라고 네. 하는 거는 이제 네. 쓸 수 없고 네. 근데 이거를 출연이 아니고 한겨레 기자를 했고 그다음에 KBS에서 무슨 PD를 뭐 했고. PD를 했고 그래서 MBC에다가 서류를 내면서 경력직으로 해달라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젊은이들이 볼 때 취업이 안 되는 젊은이들이 볼 때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살아놓고서는 채용 비리죠. 채용 비리. 그렇죠. 저는 근데 그 지점에서 오늘 국민의힘 해명이 웃기다고 생각한 게 차
차고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차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겨레 TV에 출연을 했는데 이력서에 한겨레 기자라고 썼어. 근데 그 나중에 드러났어. 근데 아 내가 착각했네. 내가 한겨레 기자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국회에서 다뤄진 그 허위 이력 문제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착오래요. 그러니까. 무슨 평생을 착오를 하고 사는 겁니까? 뭐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럼 착오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나 다 외우질 못하겠네. 내가 어디 저장해놨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아요. 평생을 차고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력을 지금 얘기한 대로 조금씩 이제 말하자면 부풀리거나 틀어서 뭐를 넣고 빼고를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거의 모든 이력서들이 네. 다 지금 이제 이게 공무원도 아닌데 뭐 그게 검증 대상이 되냐잖아요 지금. 강사 채용만 봐도 한림정보산업대 시간 강사 2001년, 서일대 시간 강사 2004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2007년, 안양대 겸임교원 2013년, 국민대 겸임교수 2014년 이 다섯 번이에요. 네. 예, 여기 다 있어요. 허위력이.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근무 이력이 없는 데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나 모 중학교에 근무했다. 근무 이력이 없는 데 들어간 게 있고 그리고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한림대학교 출강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한림정보산업대 출강이고 숙명여대 미술대학원 졸업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전공 졸업. 뭐 이런 식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름 그 두 글자 정도만 딱 갖고 가고 나머지는 위조인데 이게 그러면 차고면 이것은 인생이 차고냐? 예, 그러면 본인은 이제 A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B 대학교를 다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거짓이 아니라면 의도적 거짓이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뭐 김건 씨가 이제 어쨌든 보통 유세를 같이 다니는 게 일반적인데 선거 캠페인 기간에 지금 등판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의혹들까지 포함해서 김건희 씨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 예를 들면 허위 이력과 뭐 주가 조작에도 연루가 됐다라고 하고 패밀리 비즈니스에서도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각종 의혹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부인 이렇게 그러니까 영부인 후보죠 그러니까 영부인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퍼스트 레이디가 네 퍼스트 레이디가 캠프버스 타고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의혹을 산 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상황 좀 어떻게 타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윤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김건희 씨는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고 라스트 레이디가 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좀 역지사지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마음이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조동현 씨 논란 때도 저는 같은 생각이었는데 사실 김건희 씨가 미술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다른 기획자들을 하지 않는 노력도 한다. 강의를 더 듣는다거나 더 찾아다닌다거나 예, 그런 좀 좋은 평가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캐치가 됐던 거고 빨리 등판하면 좋다라는 생각도 일각에서는 있었던 건데 이 허위력 이거는 객관적으로 남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허위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장해왔다라고 하는 예,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김건희 씨 개인에게도 앞으로 남은 나날에서 그럼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제기되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글쎄요 뭐 이게 후보자 본인도 아니고 결국에 정치는 표로 판단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씨가 자신이 왜 이렇게 허위 이력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 선거의 성패를 떠나서 유일하게 남은 출구인데 근데 허위 이력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보통 이런 고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를 또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어떤 의구심을 갖고 불안해하는 것은 김건희 씨가 뭐 이 영부인이 돼가지고 국적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후보 아니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그 배우자를 중심으로 배우자가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파리떼가 꼬이고 네. 권력이 거기 있고 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처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처가든지 무슨 형님이든지 어디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력을 허위 이력을 막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만들어 온 분들이고 또 장모는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이분들이 뭘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후보는 안 뽑는 게 뭐 최고의 어떤 뭐 선택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이 불안감을 털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뭐 딴소리만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아 윤석열의 오늘 해명이 나왔나 봅니다. 아내 허위 경력에 부분적으로는 모르나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 뭐라고요? 부분적으로는
부분과 부분적으로 허위일 수 있겠으나 어.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나 봅니다. 해명이 다 벨벳 꼬이고 있어요. 한결에 제가 한결에 기자 정직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기자 정직원은 이제 부분적으로 허위인데 네. 한결에라는 것은 사실이다. 어, 한결에 출연이든지 한결에서 뭘 했든지 출입을 했던 건 사실이다. 네, 한결에 문을 이제 네. 넣어봤다는 것은 사실이다. 윤석열 후보 지금 해명이 이제 수렁 콤보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부터 하죠. 뭐 지난 주말에 제일 시끄러웠던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관련된 발언. 누구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에 따르면 전두환이 다른 건 다 빼도 정치는 잘하는 대통령이고 이재명 후보에 따르면 다른 건 다 빼도 경제는 잘하는 대통령이니까 양당의 의견이 일치하면 정치와 경제를 다 잘하는 대통령이라는 거냐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이 전두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특징이 누가 뭐라고 하면은 거기서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보수층에도 좀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경고속도를 만들었다든지 산업화를 했다든지 이런 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까지 하면 되잖아요. 꼭 하나를 뭘 더해요. 하나, 두 개, 세 개를 막 더해버려요. 이승만, 전두환을 거기서 굳이 평가를 했어야 됐을까요? 대구경북에 가서? 대구경북에 가면 박정희 얘기만 해도 돼요. 네. 근데 전두환 씨 얘기를 굳이 해가지고 박정희 얘기도 합천을, 안 해도 됩니다. 합천을 간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거기 사람들은 전두환 씨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말한 대로 불필요한 말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오늘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정치인 대선 후보의 말이니까 왜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미 윤석열 후보가 네. 손수 가서 그 길을 먼저 가서 네. 증명했잖아요. 일로 가면 죽는다. 여기로 가면은 야 일로 오면 안 돼. 나 따라오면 안 돼. 일어나 가지고 야 그냥 나를 비석을 밟고 가라.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온몸으로 보여줬는데 거기를 왜 가냐고요 굳이. 그거는 네가 해서 문제지. 내가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아 네 어쨌든 아니 근데 이게 네. 말이 똑같은 게 그러니까 정치 경제로 워딩은 다르지만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하면서 한 말이 뭐였냐면 경제 관료를 잘 썼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두환이. 근데 똑같은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도 그러면 정치는 잘했다 그 주요 내용이 뭐였느냐 사람을 잘 썼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거는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를 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부산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특히 말하는 과정에서 호남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호남 사람들을 욕보였고 그리고 그 말을 부산에서 함으로써 타지에서 보면 야 부산에서는 저 말이 통한단 말이냐 전두환이 통한단 말이냐 영남에서는 그걸로 영남 사람도 욕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결정적으로 빡친 부분은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지 한국전쟁 때 마지노선이었던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하는 좀 우스꽝스러운 어감의 단어이긴 하나 그 단어의 유래가 됐던 그 장소에서 대구 경북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두환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대구 경북을 전두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부동에서 전두환 얘기가 왜 나옵니까? 다부동하고 전두환 뭔 상관이요? 그때 뭐 백선엽 장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 거기는. 차라리 백선엽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백선엽에 대해서 뭐 간도 특설대 친일 경력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유 대안을 지켰고. 근데 한결에 의하면 다부동 전투도 잘못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결에가 몇 가지 뭐 그런 네? 부분이 있어요. 한결에 애국자가 네. 아니에요. 네. 근데 다부동 전투 때 전두환 씨는 고3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는 11년 뒤에 기껏 해서 지나서 한다는 짓이 육사생도들 이끌고 쿠데타 지지시위를 했고 그럼 이 쿠데타와 다부동에서 전투했던 지금도 아직까지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북 로컬에 밝아요. 네, 왜냐하면 경북에서 네. 시의원도 하시고 아, 네. 경북 도지사 나가실 분이에요. 그 제가 시의원 할 때 박정희 기념사업에 맞서 싸우고 이럴 때 알지도 못했던 양반이 말이야. 그때 성남시장 하면서 잘 몰랐을 양반이 대구 경북이 기껏 나서 한다는 얘기가 박정희 전두환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신 정권과 오공 출신의 박장달이라는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홍준표 캠프에 있었어요. 저 우리 캠프에 있었는데 행보가 벨벳 꼬였어요. 이 사람이 대구 경북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장이 됩니다. 그 이재명은 대구 경북을 그냥 전두환 박정희로 보고 있는 건데 예, 아무 상관도 없는 다부동에서 전두환 얘기를 꺼내고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부동과 망월동은 하나라는 거 예,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전투와
항쟁이었다는 점에서 하나라는 거, 이런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를 해야지 지도자가. 그러면 전두환 얘기 자신 있으면 대구 경북 말고 충청 호남 강원에 가서도 그 얘기를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해보세요. 못할 거잖아. 이번 지방선거 도지사 네. 나가요. 그래서 통합적 비전을 가지고 다부동과 망월 네,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좋은데 이거 네. 네, 광주시장하고 광주시장 네. 후보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네. 네. 그럼 광주에 김민아가 나가는 걸로. 아. 아니 저는 광주에 아무것도 없는데. 김민아 수원 수원. 수원. 네, 수원. 그래서 수원에 트로이카 네. 트로이카로. 네. 네. 저는 수원에 이제 동네 뭐 저기 동 대표 이런 거. 기초 기초 아니 동 대표 이런 거. 동 대표도 아파트가 있어야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통장 통장. 빌라는 통장이. 그 체크 팩트가 아니고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3조 호황에 네. 어떤 그러한 상황을 잘 살려가지고 사람을 잘 써가지고 경제를 잘 돌아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을 잘 쓴 게 뭐냐면은 사람을 잘 썼다고 얘기할 만한 전두환 시대에 그런 인사가 뭐냐면 결국 김재익 수석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전두환이 잘 쓴 인물이 있나 뭐 잘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군부 실세들을 막 여기저기 꽂아놓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김재익 씨라는 사람은 83년에 아웅산 테러로 죽거든요. 네. 근데 3조 호황이라는 거는 85년에 플라자 합의 이후 국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도 안 맞잖아. 아, 유식하다. 네? 왜요? 뭐, 아니, 저는 조금. 조금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왜 그러지? 기분이 이상하지 나는 왜 그러지? 어쨌든 뭐 그리고, 안 맞는다 시기적으로도 그러니까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 아니 내용도 사실 네.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네.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왜 서로 그러고 있냐는 거죠 왜 서로 안 맞는 거를 다들 나만큼도 모른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서로 네. 안 맞는 얘기를 네. 그리고 서로 이미 가봤는데 거긴 망하더라 하는 길을 왜 굳이 가가지고 또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에 가서 본인 고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봉화의 어떤 고택에서 이제 고향 지인들 만나서 좋아요. 굉장히 좋은 기획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경북 북부나 이쪽을 보면서 그런데 망했잖아 솔직히. 네. 이거 부산에 갔을 때도 부산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네. 이 뭐냐고요. 재미없다 네. 망했다. 성남에 가서 성남 망했잖아요 솔직히. 뭐 이거 뭐 이거 볼 것도 없어요. 네. 그렇게 치면은 대장동 망했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검찰이 망했습니다. 제가 검찰총장을 해가지고 망했어요. 추미애 같은 느낌 아니에요? 아니 지역을 두고 재미없다 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풀뿌리 활동가 출신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사실은 경북 북부는 낙후 지역이죠 한국에서. 근데 경북에만 있냐고요? 호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고 강원에도 있거든요. 수도권 빼면 다 그럼, 망했어요. 네, 일부 산업단지 그러니까, 빼고는.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러면 충청은 옛날에 자민련 많이 찍었고 호남은 민주당 많이 찍었는데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민주당 자민련 찍었다가 이 지역 망했다고? 아니거든요. 다 같이 겪는 어려움인 것이고 다 같이 이겨내야 되는 그리고 어느 당이 잘났다 못났다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 자꾸 찍어서 망했다. 이거는 그 지역에 수십 년 사신 분이 술 먹다가 한탄조로 사석에서는 할 얘기지. 중학교 때 지역을 떠난 이재명 지사 솔직히 수도권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그거 함부로 밖에서 돌아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서. 저는 이 두 후보가 특히 지역에 내려가면 하는 얘기들의 톤이 지금 얘기한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정도가 맨날 네, 이제 네. 오면 하는 얘기들 네, 있잖아요. 네. 뭐 누가 뭐는 잘했어. 뭐 다 그때는 뭐 네. 독재해도 뭐 개발할 때는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투에 이제 네. 그 그니까 얘긴데 이게 지금 대선 후보들이 그리고 이 두 분이 뭐 그렇게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 50대고 윤석열 후보도 이제 뭐 60 좀 넘었는데 근데 막 이 하면 이제 복덕방 할아버지들 같은 얘기들 자꾸 하시니까 아니 지방에만 내려가면 왜 이러냐고요. 마켓 하니 하니 저는 마켓 하니의 부하입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내는 하루가 언제 다가는지 모르겠습니다.